저는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 이제 그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차별금지법에서 꼭 좀 다뤄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예전에도 좀 관심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그 이제 반차별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행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약간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차별 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은 성별, 인종, 출신지 등 여러 가지 등의 사유로 고용 승진에서 뭐 불이 혹은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 법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PC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마이크 소리가 안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크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목소리 좀 높여주셔가지고. 네. PC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PC주의가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정부에서 이런 좋은 법안을 올리는 게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PC주의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옳고 그른 것.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걸 판단할 때 개인이 어떤 도덕적인 도덕이나 윤리 혹은 양심 그리고 이제 일부는 종교적인 어떤 믿음에 의한 걸 이제 스스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법률로 정하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든지 혹은 정부에서 여러 집회나 행사 같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은 원래 그 각각이 가진 뭐 신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것을 또 언제든지 그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걸 간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출발점인데 그 예를 들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좀 관련이 있는 법인데요. 뭐 성차별, 성평등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여성에게 어떤 그 성추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법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눈으로 보는데 시선 강간이다. 살짝 건드렸는데 성추행이다. 그렇게 해서 뭐 심지어는 식당에서 엉덩이 딱 만졌는데 의도적으로 만졌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 6개월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그런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성이 길바닥에서 뭐 사고라든지 몸에 이제 급하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쓰러져 있다 할 때 남자들이 이걸 그 여성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요.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그거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여자를 도와주면 은혜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남녀 간의 차별과 어떤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 놓고 볼 때 이런 법 제정이 일반 국민들의 어떤 가치 판단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가 개인한테 적용하면 일단 자기 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적용이 단계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로 계속 수준이 높아가는데요. 그런 이제 다 외국의 사례도 잠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좀 잠깐 보시죠. 네. 잠깐만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해당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려면은. 컨트롤 F5. 컨트롤.
네.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외국 계신 모양인데 박은경님이 이게 차별 금지법이 여기 외국부터 무슨 패션처럼 돌고 완전히 무너져요 모든 게 그렇게 네. 아주 걱정을 하셨네. 지금 가정, 개인, 직업, 대학 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네. 아마 외국에 계신 모양입니다. 지금 바다 라떼님이 부정선거 밝혀주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정선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 통합당이 발의한다. 이거 좀 잠깐만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이 차별금지법 그 이제 입법이 이번 한 번이 아니고요. 뭐 정권 교체 때마다 꾸준히 이제 들어왔 그 입법이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그 계속 이제 무산됐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통합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과 뭐 몇 주 전인데요. 저게 미통당이에요? 저 사람이 네. 뭐 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지금 통합당인데. 네. 지금 저 사람들 뭐예요? 아니 저도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는 퍼포먼스를 세상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내가 아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나 뭔 사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당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표심을 얻는다든지 지지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민주당 성향 좌성향으로 간다고 해서 본인들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좌성향 쪽으로 흘러간다면 국민들이 본인들을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퍼포먼스는 조금 더 좀 설명이 필요한데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했을 때 네네. 그때 이렇게 그 추모 묵념하는 그런 네. 장면이 아닌가요? 네. 그게 많은데 사실 이게 조금 역사가 조금 더 됐습니다. 좀 더 됐는데 어쨌든 인종차별하고는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이제 그 뭐 차별 금지라는 그런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그 아마도 그 미식축구 선수가 먼저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모두가 다 이제 그 미국 국가가 연주가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미식축구 한 사람만 물론 이제 민주당 성향인 거죠. 좌파 성향인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손을 이제 가슴에 얹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어정쩡하게 한다든지 딴짓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민 의례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안 한 건 잘못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좌파적인 어떤 그런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점점 퍼져나가서 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있는 그 좌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마침 또 이제 그 아까 방금 그 미디어님 얘기하셨던 흑인들, 흑인을 이제 그 과잉 진압해서 죽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어떤 경찰의 실수만 지적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흑인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지만 냉철하게 어떤 그 과잉 진압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제대로 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이런 것까지면 괜찮은데 폭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대형 어떤 마트에 가가지고 다 때려 깨부시고 비싼 물품들을 이제 뭐 고급 물품들을 다 훔치고 나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퍼포먼스 자체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없는 행동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 뭐 보니까 댓글이 네네. 댓글이 뭐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저도 반대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고 저 운동 때문에 미국이고 호주고 엉망이 됐다고 하시는 네. 박은경 K진리님이 세상 제일 웃기는 일 정신 나갔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요. 이걸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했다고 한다면 좀 기분이 나빠도 아이고 참 그 미국 민주당 따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
제가 알기로는 이거 미국 민주당에서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극좌성향의 사람들이 자기가 불이익 받을 것까지도 그 예상을 하고 한 행동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애국가 제창할 때 애국가 입도 뻥끗하고 안 부르는 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애국가 대신 뭐 그쪽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무슨 행진곡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부르겠다. 이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 김정혜 님이 흑인의 죽음을 애도한 안티파라는 중국의 깡패 같은 집단을 하는 짓을 미통당에서 하네요. 네. 정디아 님은 아마 외국에 계신 모양인데 미국 흑인 폭동에 대한 퍼포먼스고. 요거와 같은 제가 자료 맨 끝에 올려놨는데요. 아, 그 네. 흑인들이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그 애국가를 하는데 무릎 꿇고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그 자기들의 어떤 추념을 하는 게 결국 흑인 그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인종 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국가를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 국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항의 표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까지 저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저는 그냥 저거 네 저건 뭐 제가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하시죠. 아, 뭐 짧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 그 네. 해시태그처럼 번져서 네. 이제 뭐 그런 활동 아닙니까? 근데 저 사진은 정말로 우리 그 이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여러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저 때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부정선거 진실 문제 제기를 할 때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막 무너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어떠한 국민적인 그 의혹의 목소리가 높을 때 공당의 일원인 저 의원들이 그 목소리에 앞장서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간절한 외침을 보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고 그런 외침을 모두 외면하다가 이역만리에서 떨어진 블랙 라이브스 매러 뭐 그 네. 저분들이 정말로 뭐 조지 플로이드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외침을 듣고 저거를 여기서 동조를 한다.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저기 그 부분에 다섯 분 가운데 네 분이 비례대표거든요. 아. 저기 좀 다섯 분 가운데 다섯 명 가운데 네 분이 비례대표고 저 중에 세 분이 이제 황교안 씨가 민 사람들. 그 저때 당시에는 아마 미래 한국당 의원들이 전부 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기 보면은 네, 다 비례로 저 다섯 명 가운데 세 분이 황교안 씨가 미래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자기의 활동을 알리고 싶어서 저는 저런 분들을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해서 뭔가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저는 뭐 좀 죄송스럽지만 안달이라고 부르거든요. 안달이. 네. 네,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고 자기 활동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행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깊은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서 좋은 이미지를 자기를 알리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저렇게 결코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실제로는. 저게 나오고 네. 난 다음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당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있고 자기들한테 표를 준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저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이 다 그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뭐 조언 하나 드리자면, 네, 그렇게 뭐 정치인으로서 관심 받고 좋은 소리 듣고 싶으시면, 당선인 신분으로 최초로, 부정선거 진실규명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적극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본인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그런 활동 하시면서 많은 비난 받지 마시고. 제가 저게 나왔을 때 굉장히 그냥 야 철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참 잘 다뤄주셨네요. 네. 근데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그 잠깐 조금만 보여드리면요. 차별금지 법안이 10명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해서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장혜영, 심상정, 뭐 주로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주호가 됐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통합당 의원들은 그때 여론의 문매를 맞고 정신 차렸는지 통합당 의원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의가 됐고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입법 예고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이제 그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국회 입법 예고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이 몇 명이냐면요. 보십시오. 7만 6천 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 이 링크가 이제, 이게 입법이 되면 국민들이 많이 이제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겠다고 이제. 그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기를 방문해가지고 반대 의견 남길 수 있습니까? 네네. 저기. 그럼 공지를 좀 하시죠. 저기 국회 입법 예고 저 시스템의 그 의견 제출은요. 국회의 홈페이지에 그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회원 가입한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7만 6천 명이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원 가입도 하고 막 이렇게 의견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반대 의견, 그냥 단순한 서명이 아니거든요. 이제는요. 반대 의견, 의견 제시니까 이렇게 국회 그 입법 중에서 입법 예고한 입법 중에서 아마 저렇게 반대 의견을 저렇게 많이 받은 건 저런 그 저게 아닐까. 네. 그래도 공지를 한번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였고, 지금은 이제 추가로 이제 의견을 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좀 주시하면서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좀 선례가 많습니다. 차별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의 적용이 얼마든지 그때그때 이제 법에 따라 적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오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되는 라고 목사가 얘기해도 걸리고요. 선생이 학교에서 얘기해도 걸립니다. 방송에서도 걸리겠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막, 예, 방송에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이 정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지, 오히려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국가의 튼튼한 초석이 되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 이건 역차별이 너무나도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에요. 비혼주의자들을 차별한다.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주어지겠네요. 네. 뭐 옳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 차별 금지법 이렇게 하면 마치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조물주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차별을 금지한다. 예, 모든 차별을.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 재능이 다 다르고, 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데, 이미 다른데, 그것을 다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요. 조물주의 입장, 신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 법은 과연 통과가 되면 도대체가 이 나라는 어떻게 돼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특히 그 종교 단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핍박이 좀 심한데요. 뭐 밀집된 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도 있을 거고 노래방도 있을 거고 뭐 젊은이들 노는 클럽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더 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멀리 띄워놓고 손소독도 한다든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의 모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행복하게 결혼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지금 감옥에 갈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외국에서의 사례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부정선거를 해서 저자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은 국회의원을 많이 뽑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입법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입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혀진 것 이외에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지금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분도 이런 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선거에 의한 중민주권 침해에 대한 행정과 입법의 무효, 이런 것도 이제 소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부정선거라고 밝혀진다면 국회의원들도 다 직권해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입법을 했던 것까지도 다 무효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또 국민들도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건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 뭐 당선 무효라든가 뭐 선거 네. 무효 그 자체라면은 네. 뭐 그에 따라서 뭐 선출된 무효 확인이 된 이후에 선출된 그 국회의원의 행위도
뭐 순차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그런 게 맞지 않을까? 아, 네. 법률상으로는 아, 가능을 하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렇게 발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과된 게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과반수 찬성이죠. 네, 네. 과반 찬성인데 정의당 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수파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상임위원회였는데 뭐 그것도 뭐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운동에 집중을 하면 이런 악법 통과를 또 간접적으로 다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결국은 저런 그 차별 금지법을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듯이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까 말씀 조시원님 말씀한 대로 이 차별 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를 제대로 된 선거이냐? 4.15 총선이 제대로 된 선거이냐 이것부터 검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네. 거기서 이미 다 제방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네.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뭐 이해를 하기에 그 법안의 이름 때문에 아, 차별을 금지하면 평등이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죠. 그런 걸 노리는 걸 수도 있고.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뭐 항상 네. 그렇죠. 뭐 이름은 참 잘 짓습니다. 예. 그 평등의 의미는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같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취급을 하는 게 평등인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같게가 평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자, 예를 들면은, 동성애가 있을 수 있죠. 동성애가 어떤, 동성애라는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뭐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그 호도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이게 모든 영역에서 금지되는 게 아니라 고용하고 교육 등 네 개 영역에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부장님이 어떤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에 관한 가치관을 표명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부장은 회사에서 자기의 어떠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들이 해왔던 어떠한 시기의 영역에 대해서 성역화를 하고 그 성역화는 그 영역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목소리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성역화라든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그냥 비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뭐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예,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님이 이제 아주 그냥 법 이름을 표현 자유 규제법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표현 금지법. 표현 금지법. 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